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한번 삼일체로 해가지고 그 약간 예전에 가렌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그거 됐을 때처럼 약간 공속 빌드 가봐야지. 갈갈이 해줘야지. 아니 님 이거 안 해도 돼요. 미드님, 미드님 안 해도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황제리 씨 안 해줘도 돼? 오버하지 마. 황제리 씨하고 본인 라인 망한 너는 뭔 소용이야? 경험 차이 나는 것 봐. 물러서지 않겠다. 과감하게 정의롭게. 그 황제리 씨 해주셔도 가렌이라는 챔피언이 그게 있잖아. 그때 어디 갱가 저거 주고 도와주는 거 잘 못해. 아기 우리 죄값을 치르리라. 보통 저러는 거 원하는 게 좀 있을 때. 야, 나 그리고 어제 쉬는 날에 유튜브 따라 묶어 보는데 테스터 언니 채널 내가 많이 본단 말이야. 거기 장인 초대석 봤는데 예전에 조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상기 유저들은 모를 수가 없는 분이지만 이석희님이라고 솔직히 님이라는 분 글자 잘 안 붙이는데 아오 저거 오케이 보험 없앴다. 그 카서스 하는 분 아시려나? 여기 돔. 아, 그분이 나왔더라고. 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 카서스 하는 거, 정글 하는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나오던데. 그분도 본인의 잘못을 알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사과부터 받고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분 만나서 좀 그 당행기 좀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서 보니까 뭔가 반갑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락체란 건 적이 좀 많은 분이라 분명히 뭔가 사람들이 좀 거시기 해야 할 것 같아. 옛날이라서 또 모르겠다. 나 트롤 당한 것도 정말 한창 다이아 그쪽에서 할 때 저거였고, 그리고 트롤을 당했던 것도 당했던 건데 나와 있을 때 우리 편에 있는 것보다 상대 편에 있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탑갱 몇 번 가면 다 파일법이 있잖아. 기분 탑갱 몇 번 가서 멘탈 깨놓으면은 바로 템 다 파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던 게 많았던 것 같아. 바텀 열심히 뛰는 중. 라인 남겨두고 하면 되겠다. 더 놀라운 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 지금 88년생이라던데? 팡마! 쉬. 오케이.
정의롭게. 그만 그만 그만. 용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위로 가자. 덱스 아래 있다? 덱스랑 가렌은 상성이 가렌이 좀 좋은 편이에요. 나름. 왜냐면은 저 팽이 빙글빙글 돌릴 때 같이 팽이 빙글빙글 돌면 되거든요. 욕 먹자. 뭐야? 미종종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 알아서 건너 주십시오. 걸러 주십시오. 알아서. 난 못해. 미종님 고마워요. 야 망했다. 그렇게 됐수다. 강타 너무 빨리 써. 1300이 썼어. 나 미쳐가지고.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이곳의 가렌은 1티어. 1티어는 아니고 나쁘진 않지. 강타 완전 빨리 썼어. 우리 방금 베이가는 땄어. 근데 바이게 먹는다. 좋았어.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구독 때문에 좀 당황해가지고 이상하게 했는데. 구독 차이. 이거 탑에 잭스가요. 어? 이게 또 뭐야? 희망을 전파하겠습니다. 아니요? 구독을 잘했다라는 말입니다. 타워 깨, 타워만 깨면 돼, 타워만. 이제 머리도 깨면 돼, 이제. 뭐야, 저 똘프는. 이렐님! 아이고! 우리 시청자가 확실합니다! 아니란 걸 보니, 몽돌이든, 몽손이든, 뭐 아무튼, 몽민이든, 늙은 사람들의 몽틀이든, 뭐 아무튼 확실합니다. 아, 저쪽까지 따라가서 죽어주면 어떡해. 부끄럽게. 으슬으시라 하지만 난 저렇게 안 한다고. 오히! 너도 좀 와봐라. 핫! 호! 아 이거 QR 너무 재밌어. QR 하면은 너무 재밌어. 스킬 때 짜릿해. 야 스태틱 가렌 간다. 스태틱 가렌 스태틱 인피. 이거 이 가렌 예전에 잠깐 유행했던 그 가렌 간다. 칼 빛나는 것 봐. 썬더 가렌. 가렌 크림 모션 이거
다른 2에는 그 크리티컬 개수가 있어가지고 2였나? 아무튼 어디에 크리티컬 개수가 있어. 일단 죽이고 오케이. 예. 한타 부석기 채우고 도망가면 지는 거야. 아! 아, 좋아. 이 판 강타 한번 개떡같이 쓴 거 빼고는 괜찮다. 용 앞에 잭스, 용 앞에 잭스, 용 먹는 중. 줘도 돼. 팔에 난 전령 풀게. 그 전에 깨겠는데? 흠냐니 어디가? 이럴 때 그냥 스플릿을 이어주면은 좋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빨리 밀면. 그지? 어. 도망쳐. 잘 따르면 살아야지. 그지? 어, 인피 바로 나온다. 큰일 났다, 이거 데미지 이제. 큰일 났다, 니들. 삼신기 떴다, 스태틱, 인피, 그리고, 뭐냐? 3일체. 홍아기가 대반데? 아, 궁 안 써? 이거 스킨 이름이 공포의 가렘인데 스킨값 하는 것 같음 약간. 근데 좀 느낌이 쎄한데? 괜찮나? 하지만 가렘 등장. 뭐 튀어. 애쉬가 뒤진 가겠다. 금방. 온펜 가지? 단펜? 담백하게 불써 갈까? 드락. 오케이, 유령무이 다 가보자. 변태처럼 가보자. 기왕 이렇게 띄운 거. 내가
일을 안 쓰게 되는데. 약하잖아 실제로. 엑스가 힐링을 돌릴 때만 쓰게 된다. 용젠이구요. 치고 있나? 뭐 근데 우리 원딜 없.. 아니 한 일이 없어가지고 스킬만 뭐 노려보는 정도로 하고 빼야 될 것 같은데 와드 없어? 여기 일단 생명선 있지. 나 크리가 이러면은 얼마지? 만 크리인가 이미? 기왕 이렇게 간 거? 여기까지 가서? 아니야 고민되네. 뭐 다 가보자. 불사 한번 가보자. 아래는 근데 결과적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탱을 가야 되거든? 이럴 때 앞으로 나가기가 애매해서 탱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한 번씩 해가지고 꼭 못 참지. 그리 확률 100%인가 봐. 어 은하님 여기 와봐. 바로 먹자. 바로 완전 순삭이거든? 이거 봐. 바로 녹이는 것까지만 아트 했는데 한타 되니까 어? 보여주나? 무슨 애쉬로 이렐리아처럼 붙어가지고 타이핑하는 챔피언인데 벨트 써가지고 앞으로 붙어가지고 드레이븐을 죽이네. 뭐 어쨌든 바로 먹고 했으면 이겼. 이 정도면 좋았어. 베이가 귀환했어요. 집 어딘가 있을 듯. 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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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위로 저거 잡자. 안되나? 아 믿음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참 안 받나요? 아니요 참 받아요. 다음판에 하고 싶으시면은 다음판에 오실까요? 이거 안 죽고 빠져나오는 거 중요한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더블킬. 정의롭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철거 완료. 그러니까 그냥 원펀맨? 큐도 딜록스야. 큐도 딜록스고 이도 딜록스고
나 뭐 때리지를 못해. 으악. 다른 쓰레기 캐릭 때리지를 못해. 성탈 쳐야 되는데. 일단 상대들 진막을 한 것 같거든? 다시 아 직도 온다. 써 액시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먼저 하지마. 우리가 먼저 하지마. 먼저 하면 안돼. 불꽃 평타 궁 평타 오케이 여기까지. 장로 먹었다. 결론은 마스터 일을 해라. 그저 평타만 칠 뿐 다른 스킬을 W밖에 쓸 거 없다. 트린담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불굴의 선봉대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경사.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에마시아. 처치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폭폭폭 근데 마이로 하면은 이거보단 다섯 배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가렌으로 했다라는 게 뭔가 뿌듯한데? 뭔가 어려운 난이도의 게임을 깨는 것 같아. 레이라는 정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맵이 왔는데 빙빙 돌아서 간 거랑 마찬가지. 야 김치찌개 다른 사람 따봉 안 누르니? 본인 혼자 빛나면 범인인 거 몰라? 35,000 나 딜도 많이 했는데 은근?